안녕하세요. 파파레오입니다. 오늘은 금붕어와 함께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금붕어를 키운 지 벌써 15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5마리였지만 얼마 전 한 마리는 용궁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금붕어 중 한 마리가 비늘어미와 꼬리를 자꾸 물어뜯어 수영도 제대로 못해서 소금 탄 물에 별도 격리까지 해주었는데요.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며칠 지나니 용궁으로 가버렸네요. 현재 4마리 금붕어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개월 정도 키워보니 금붕어가 얼마나 키우기 쉬운 친구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500원짜리 금붕어 4마리를 구입을 했었는데요. 서비스로 한 마리를 더 주시더라고요. 어린 금붕어들이라 물을 받고 6시간 정도 놔둔 어항에 30분 정도 물 맞댐을 해주고 온도를 비슷하게 맞춰준 후 어항에 넣어줬었죠. 물에는 어떤 약품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소금도 안 넣어줬습니다. 그냥 물만 넣어서 6시간 놔둔 게 전부입니다. 매일 아침 딱 한 번 한 마리당 3알 정도의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요. 5마리 모두 아주 건강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한 달 정도 적응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어지간해선 용궁으로 가지 않습니다. 모든 어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물이겠죠. 물이 오염되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취침 전 주사기를 이용해 먹이 찌꺼기와 금붕어 배설물을 치워주고 한 달에 한 번 환수를 해 주었습니다. 두 달 정도 지나니 금붕어들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먹이를 더 달라고 사람이 어항을 지나칠 때마다 모여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먹이량을 조금 늘려주었습니다. 한 마리당 5알 정도 주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서 스펀지 여과기도 빼버렸습니다. 그 대신 수중 모터를 통해 찌꺼기를 자동으로 청소하도록 설치해 주었습니다. 수중 모터가 청소도 하면서 물의 낙차를 이용해 약간의 기포가 발생되도록 해주었죠. 8개월 정도 지나 먹이량을 조금 더 늘려주었습니다. 한 마리당 7알 정도 주었습니다. 먹이는 아직까지도 한 마리당 8알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하고도 3개월이 흘렀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한 번씩 지나왔죠. 금붕어는 온도에 크게 민감하지 않더라고요. 겨울에는 물온도가 15도 이하로 내려가는데도 물놀이도 잘하고 여름에는 물온도가 30도 조금 넘게 올라가는데도 물놀이를 잘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온도가 확 변하면 금붕어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겠지만 추운 겨울도 더운 여름도 물만 오염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물온도 상관없으니 히터가 필요 없고요. 스펀지 여과기 필요 없고 어항 하나와 물만 있으면 쉽게 키울 수 있는 게 금붕어입니다. 금붕어들이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물놀이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 천둥아, 저리 좀 가봐. 거기서 좀 뒤집자. 자, 여기가 뒤집기 포인트. 아이고 좋다. 이번에는 먹는 척 하면서 스카이콩콩을 한번 타자. 아이고 입 아파. 다시 포인트로 이동한 다음에 뒤집어야지. 아이고 좋다. 마?
이게 제일 편해. 굉장히 재밌는 금붕어 친구가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워터파크에 가서 유스풀에 몸을 맡긴 채 물의 흐름을 즐기는 것 같은 놀이를 하고 있네요. 아이들이 지어준 이 친구 이름이 귀둥이입니다. 이름 따라 행동하는 건지 굉장히 귀여운 행동을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처럼 바닥에 서 있는 듯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거꾸로 스카이콩콩을 타는 것처럼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먹기도 하고, 쉴 때는 대부분 이렇게 배영을 하면서 쉽니다. 틈틈이 몸을 한 번씩 뒤집어 아무 움직임도 없이 물 위로 올라오곤 합니다. 귀엽죠? 금붕어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저와 아이들이 함께 먹이도 잘 주고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금붕어 키우기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15개월 동안 금붕어 키운 이야기와 관찰한 영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안 아이들 케어 다 좋아. 내가 즐기면서 살면 그게 즐거운 인생이죠. 힘들다면 삼아 버린 나만의 인생이 즐거운 순간들을 모두 낭비하지 말자고요. 지금부터 모든 아이들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죠. 이제부터 하루 종일 24시간은 즐길 시간이라고 외쳐보자고요. 힘들다고 어깨 굽히지 말아줘요. 저도 어깨 활짝 펴고 한번 외쳐보자고요.